축구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울산 홈팬들의 야유를 받은 홍 감독은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예상을 깨고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홍명보 감독. 선임 발표 이후 광주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울산 홈 경기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. 갑작스레 감독을 잃게 된 울산 팬들은 팀을 떠나는 홍명보 감독을 향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 홍 감독의 이름이 적힌 머플러를 찢어놓았고 홍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뒤 경기 전 한 목소리로 야유를 보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팬으로서 슬프고 배신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후반 이희균에게 결승골을 실점하며 울산은 뼈아픈 패배를 당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처음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밝혔습니다. 지난 5일 처음으로 감독직 제의를 받고 밤새 고민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.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홍 감독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한국 축구를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울산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.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오늘은 야유로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홍명보 감독은 아직 협회와 정확한 부임 시점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 소속팀 울산을 계속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.